수급이 보인다 시간입니다. 그 종목의 방향을 점치는 건 또 메이저 주체들이 매수세가 혹은 매도세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급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이 시각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준 소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적인 수급 동향 이번 한 주 동안 느꼈던 거 정말 특이했어요. 수급이. 많이 빠졌는데 네. 그저께는 그야말로 쇼크 중에 쇼크 블랙 먼데이였는데요. 어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선 상 제법 많이 샀어요. 그런데 네. 또 뒷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타쟁이들이 지금 낙폭 과대에 따라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연속성이 없었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양시장 나눠서 수급 흐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7월 말부터 지금 계속 팔고 있죠. 네. 부담되는 요인이 8월은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A주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이고 그래서 5월 달에 1차 비중 확대 때 대략 한 2조 4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지금 8월 들어서만 지금 1조 1천억 원 넘게 팔고 있어요. 오늘은 또 받쳐주던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코스피도 수급이 좀 안 좋은 모습이고 그나마 종목별로 좀 살펴보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수급도 그대로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잘 안 나오는 그 시장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가 기관 투자자라도 사실 바이오주 일부 반발 매수세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중에서 공매도 찾던 종목은 쇼커버도 들어갈 거고 근데 반발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반발 매수세지 어떤 뭐 적극적으로 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이슈로는 급락장의 중요한 지표 신용잔고라는 타이틀로 좀 접근해 보겠는데요. 신용잔고가 최근에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양시장을 나눠서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신용잔고 추이를 살펴봤더니 코스피는 파란선으로 나오는 게 지금 코스피인데 올해 들어 신용잔고가 별로 안 늘었는데 최근에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것보다는 좀 그 감소 속도가 좀 완만하게 나오고 있는 점. 이게 근데 좀 감안해야 될 게 이 신용지표나 이런 거는 조금 후행적으로 며칠 더 결과를 두고 봐야 됩니다. 이번 네. 주 중반 내일하고 모레 발표되는 지표 정도 되면 크게 감소했을 텐데 그건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신용잔고가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금액 기준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네. 많다 적다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저 빨간선 보세요. 빨간선이 지금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신용잔고는 아직도 지금 과도한 수준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용잔고 줄어드는 속도보다 시가총액이 더 빨리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흐름을 잘 감안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신용이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증권사 HTS에 보면은 내 관심 종목 그 시가총액 아니 신용잔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요새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신용잔고가 6월 말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살펴봤는데 현대차가 많이 늘었어요. 의외로 그리고. 네. 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은 신용잔고 굉장히 네이버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이버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신용잔고가 덜 줄었죠. 그리고 오히려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은 오늘 좀 수급이 좀 굉장히 빠지고 있는데 좀 그 신용잔고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앞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용잔고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든 종목들은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짧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 종목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크신 건데요. 곧장 가죠. 예. 한올 바이오파마 수급 봐주실까요? 오늘 뭐 그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바이오주 수급이 다시 꺾여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아까 뭐 그 박민영이가 장 시작하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왜 빠지는지 좀 바이오주 왜 빠지는지 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오늘 보면은 외국인으로 추정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인데 어제 같은 날만 하더라도 기관의 외국인이 좀 동시에 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 아 바이오주는 지금 팔 수도 없고 참 고민이 깊습니다. 좀 팔 수 없는 가격까지 빠져 있는데 뭐. 지금은 기다려야지 뭐 도리 없습니다. 수급 좋아질 때까지. 네. 예. 다음 종목이 G3BNT입니다. G3BNT도 봐주세요. 예. G3BNT, 에코프로비엠, 현대오토에버, 뭐 제넥신 저희 지금 상담이 계속 올라오고 바이오주가 있거든요. 바이오주가 많이 올라오죠. 네. 오늘 같은 날 아무래도 바이오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급이 뭔가
뭔가 변화가 급변하는 있나요?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차트가 이런 모양이 잘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했는데 거기서 외국인이 단기 그 매수세가 훅 들어오면서 주가 낙폭은 줄여놨어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좀 치고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가 뉴스 나온 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 무슨 돌발적으로 악재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단타가 좀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수급 흐름은 좀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3BNT도 뭐 오늘은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에코프로비엠 봐주세요. 에코프로비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장 한 2%대 상승하며 예, 그중 오늘 나왔던 종목 중에서는 수급이 그나마 괜찮은 종목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도 일단 강세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은 일봉 한번 좀 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네. 지금 어제 만약에 이게 그 윗수염을 길게 안 달고 양봉 만들고 오늘 이런 양봉을 만들었다면 반전 신호가 나올 텐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은 아직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이 와중에 주식 팔라고 조언해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물을 탄다든지 신규로 진입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면은 오늘은 일단 수급은 좋지만 조금 더 좀 수급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이요. 현대 오토에버예요.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장은 10% 급등으로 진행이 됐는데 뭐 1년 차트, 3개월 차트 보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오늘은 일단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거래도 평소 거래에 오늘 좀 3배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만 반짝 좋았고 그닥 그렇게 수급 강도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훅 반등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속성인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거래에 비해서는 매수 강도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상당히 좀 짧게 나오고 있죠. 특히 2시 넘어서부터는 좀 매수세가 좀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장 종반에 좀 힘을 내보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장합니다. 제넥신인데요. 제넥신은 오늘 1%대 상승인데 1년 전만 해도 11만 원 막 이러던 주식이었거든요. 네. 지금 4만 7,300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늘 사실은 바이오주보다는 오늘 시장의 수급의 핵심은 소재라든지 부품이잖아요. 네. 이쪽은 오늘 수급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제 감으로도 바이오주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근데 그 제넥신은 오늘 수급은 일단 나쁘진 않네요.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는 주가는 4% 빠졌지만 외국인이 일단 좀 세게 샀었고 그저께는 또 기관이 세게 샀었고 오늘은 다시 또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강도도 한번 좀 볼까요? 거래 강도가 1.57배 아직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 제넥신도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윗수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양봉이 아주 긴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데 그나마도 지금 음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글쎄 물타기에는 조금 좀 이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두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예. GMP 들어와 있거든요. GMP죠? 네, GMP요. 오늘은 한 약보합 진행되고요. 최근 오늘은 좀 뭐 보합인데 최근의 흐름은 보합 뭐 정도 역시 되고 좋지 않았어요. 오늘은 수급 흐름이 거래가 일단 적어요. 평소 거래 한 70%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일단 주가는 그 기관 매도가 좀 진정되면서 낙폭을 줄여서 약보합까지 돌아섰는데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오늘 뭐 좋지 않은 편이다. 좀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IT 쪽에서 나왔어요. 지금 DB 하이텍 들어와 있습니다. DB 하이텍이 오늘 1.59%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수급도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DB 하이텍이요. 네. 오늘 외국인 사고 기관 팔고 좀 이런 흐름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그 강보합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DB 하이텍도 한번 일봉 잠깐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DB 하이텍을 지금 저희가 시간이 일단 뭐 괜찮습니다. 지금 그 DB 하이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윗수염은 달았는데 일봉 자체가 상당히 길잖아요, 양봉이요. 그래서 오늘 정도 양봉은 의미 있는 양봉이고 조금 이 종목은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문자로도 들어오는데 어떡하죠? ABL 바이오 수급 부탁드립니다. 버텼는데 자꾸 손절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사실 지금 이 가격에 손절해드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해갖고요. 그러네요.
ABL 바이오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종목 상담 이외에 좀 진행하려고 갖고 온 원고 중에서 오늘 네. 수급이 대표적으로 나쁜 종목. 쌍끌이 매도, 기관의 동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오늘 수급 흐름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안 좋은 종목입니다. 뭐 반대로 오늘 수급 대장주라 그러면은 수급이 가장 센 종목, 동진 세미켐이에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동진 세미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까지만 볼게요, 네. 저희. 예, 이것도 문자로 들어와 있어서. 84,400원에 네. 비중 20%인데 조언 바랍니다. 이렇게. 호텔 신라는 한 가지 이슈를 좀 그 생각 가만히 해봐야 될 게 지금 증시 안정대책 많이 거론되면서 공매도 제한 종목, 네. 뭐 그 제한 같은 게 좀 거론되고 있잖아요. 호텔 신라가 그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네 번째로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수급이 오늘은 외국인은 사는데 쇼커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시적인 좀 변화일 뿐이지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호텔 신라가 좀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어려 보입니다. 만약에 낙폭까지 올라간다면은 그 대표적인 대형주라든지 뭐 전기전자, 뭐 철강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이 먼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지 많은 이들이 뭐 저가 매수 기회냐 아니면 지금 반등 줄 때 나와야 되냐 이 얘기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든요. 체력 비축해야 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급반등 장세는 급락 이후에 대부분 나와요. 지금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돈 벌 기회가 오고 있다. 근데 지금 아직은 바닥이 확인될 때는 어떤 좀 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단타 잘 치는 사람들은 벌써 어제 아침에 단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장중에 빠져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낙폭 커질 때마다 대응하셔도 좋겠지만 그런 매매 잘 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지금 체력 비축하면서 그야말로 대반등 장세를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참고해서 전략을 짜도록 할게요.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함께 실시간 수급 상담 그리고 수급에 맞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